다음 소식입니다. 여야가 가까스로 원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민주당이, 또 행정안전위원회는 국민의힘이 먼저 위원장을 맡고 1년 뒤에 그 자리를 맞바꾸기로 했습니다. 먼저 화강윤 기자입니다. 개점 휴업 53일 만에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웃어도 되나? 18개 상임위원장은 국민의힘이 7곳, 민주당이 11곳을 나눠 맡기로 했습니다.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던 두 상임위 가운데 방송정책을 다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민주당이, 경찰과 선거사무를 관장할 행정안전위원회는 국민의힘이 우선 맡고 1년 뒤 맞바꾸는 방법으로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방송 장악의 문제, 당장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우선 좀 맡고. 극한 대립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대립을 해소하고 원구성 타결을 위한 방편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야는 오늘 오후 곧바로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면서 함께 합의한 특별위원회 구성도 상정에 처리했습니다. 한국판 FBI 설치 등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의 후속 조치를 논의할 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법안의 무효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터라 이해 충돌 방지 측면에서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습니다. 국회 입법 공백을 막을 방안을 논의할 정치개혁특위와 연금개혁을 논의할 특별위원회도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은 협상에서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상임위가 결정됐다며 부당 대우를 중단하라고 항의했습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